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시무시하고 기묘한 일본 요괴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네코마타.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동물로 알려지며 나이 먹은 애완용 고양이가 변해서 된 요괴입니다. 나이를 먹어 영역을 몸에 익혀서 요괴가 된 네코마타는 모습이 보통 고양이와 별 차이가 없지만 꼬리가 두 개 달린 고양이 요괴로 묘사가 되고 있죠. 흔히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나루토에서 이미의 모습으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코마타의 나이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흔히 10살에서 100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애묘인들 사이에서 고령의 장수 고양이를 부르는 애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통상 집고양이의 자연 수명인 15년 정도를 넘어 상당히 장수한 편인 20살을 넘으면 네코마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네코마타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의 말로 대화하며 꼬리 끝부분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부터 아예 꼬리 자체가 두 개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죠. 네코마타는 사람을 해하는 요괴라는 말도 있고 가마쿠라 시대에 가면 네코마타는 산에 사는 맹수로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 영역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익히 알려진 구미호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묘한 요괴라는 점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페라보. 노페라보의 외모는 사람에 가깝지만 그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다는 일본의 요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몽달 귀신 또는 달걀 귀신과 매우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인간의 형태인 요괴와 몸 전체가 살덩어리로 얼굴도 목도 없는 형태의 요괴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며 모습은 여러 가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좀 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괴담집으로 유명한 고이지미 야쿠모의 무지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도시대 아카사카의 키노쿠니자카는 날이 저물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쓸쓸한 거리였다. 어느 날 밤 한 상인이 지나갈 때 젊은 여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걱정스러워 말을 걸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으나 얼굴엔 눈, 코, 입이 없었다. 상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하여 메밀국수 포장마차로 도망쳤다. 메밀국수 장사꾼이 뒤돌아선 채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상인에게 묻자 상인은 조금 전에 본 괴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였으나 숨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런 얼굴이요? 하고 뒤돌아보았다. 그 또한 노페라보, 얼굴 없는 요괴였기에 놀란 상인은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메밀국수 포장마차의 불이 사라지고 전부 무지나가 변신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노페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탱구. 탱구는 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괴물로서 인간을 마계로 인도하는 마물입니다. 코가 길고 크며 불그스름한 얼굴, 도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계달을 신고 부채를 들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탱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진 탱구의 종류 중 가장 강력한 탱구는 바로 다이탱구입니다. 탱구 중에서도 가장 신통력이 강한 탱구이며 일본 최강의 요괴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당한 원한을 품고 요괴가 되었으며 긴 코를 가진 그 외모 때문에 하나카 탱구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 수엄도의 산에 살면서 수엄자의 복장에 높은 계달을 신고 깃털 부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등에는 날개가 돋아 있고 얼굴에 붉은 코가 극단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고승이면서 거만한 채 했던 자가 죽어서 다이탱구가 된다고 하는데, 다이탱구가 되고 나서는 불법을 파멸시키기 위해 힘을 발휘하는데, 이 힘은 너무 강렬해서 신통력을 사용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까지 마음대로 일으키고 깃털 부채를 붙이는 것만으로 폭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탱구라는 존재는 일본에서 강력한 요괴로도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쿠치사케.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마스크 도시괴담으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그 괴담의 내용은 어린아이에게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다가와 내가 예쁘니? 라고 묻고 그때 예쁘다고 대답하면 여자는 마스크를 벗는데 여자의 입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있고 그리고 나랑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이의 입을 귀밑까지 찢어버리는 것이 괴담의 내용입니다. 괴담으로 전해지는 인물이기에 귀신인지 사람인지 아님 요괴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담 또는 괴담에 등장하는 모습은 찢어진 입을 가리기 위해 하얀 마스크를 썼는데 입에 나 있는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 마스크가 빨갛게 변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복장은 주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눈매가 날카로운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는 대부분 생머리 장발이다. 그리고 챙이 큰 모자를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키는 여자치고 상당히 큰 편인데 대략 170cm에서 심하면 2m 이상까지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손에는 아주 큰 가위나 칼을 들고 다니는 게 특징인데 아무리 괴담 속의 인물이라도 최대한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파. 일본의 상상 속의 동물로 지역에 따라서는 물의 요정 또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두려운 요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는 1m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며 원숭이 같은 얼굴에 뾰족한 부리가 있고 등은 거북이 등껍질로 되어 있으며 손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다리는 개구리 다리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속에서 사는데 동물이나 사람을 물가로 유인해서 물속에서 익사를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덩치는 어린아이 정도이지만 힘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가파에게 당한 사람들이 익사체로 발견되는데 대부분 시신이 엉덩이가 뻥 뚫려 있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가파가 몸속에 무언가를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했다곤 하죠. 특이한 점은 오이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이에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새겨주면 그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마 하는 행동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흔히 수살귀나 물귀신 같은 그런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로쿠로쿠비. 일본의 요괴로 목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쿠로쿠비는 잠을 자는 동안에 목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안색이 창백한 것만 제외하면 보통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자는 도중에 목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안개나 연기와도 같은 뿌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본인은 자고 있느라 모르는 상태인데 목이 늘어나서 오밤중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시에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요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주로 인간 여성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기에 남성을 유혹한 뒤에 목을 느려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은 뒤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갑자야화라는 책에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의 하녀가 로쿠로쿠비로 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녀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하녀의 주인은 자고 있는 하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자고 있는 하녀의 가슴 언저리에서 갑자기
수증기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그 수증기가 짙어짐과 동시에 머리가 점점 사라지고 목만 길게 늘어난 모습이 되었다. 놀란 주인의 기척을 눈치챈 건지 하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목은 다시 원상태가 되었다. 이 하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창백할 뿐 별다를 특징이 없었다. 주인은 하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녀는 어디에서도 곧바로 해고당했고 고용직과는 인연이 없었다. 이 요괴의 특징은 자신도 자신이 요괴라는 걸 모른 채 잠을 잘 때만 알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미스테리한 그런 일본의 요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테르테르 보즈. 일본의 민간 신앙 중 하나로 새하얀 천 위에 동그란 것을 올려 감싼 뒤 실로 묶어 창에 매다는 인형입니다. 이걸 매달아 놓으면 비를 멈추게 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해양성 기후라는 환경적 특성에서 나온 전통 문화 중 하나인데 일부 괴담 중에는 테르테르 보즈가 과거의 갈수기에 기후를 빌어서 사람을 매달거나 목매어 나쁜 선택을 하고 나서야 비가 온다는 것이 현대로 와서 거꾸로 와전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죠. 실제로 이 인형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모양새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목매달아 죽은 사람을 연상시키기 때문인데 테르테르 보즈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무서운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계속 내려서 농사를 망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한 승려가 나타나서 마을 주민 모두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비가 멈출 것이라고 했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양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결국 분노가 폭발한 주민들은 그 승려를 붙잡아 머리에 흰천을 뒤집어 씌운 뒤에 목매달아 죽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게 되었고 그 후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하얀 천을 마치 목매단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걸어두게 되었다. 생김새나 모양은 귀여울 수 있는 모습이나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섬뜩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여덟 번째, 시로무쿠. 시로무쿠는 일본의 전통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기모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말이 있죠. 바로 화창한 날에 비가 오면 여우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주 맑은 날씨에 갑자기 비가 잠깐 오고 그치는 날을 여우가 시집가는 날 또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에서도 여우로 표현하며 지역별로 여우의 시집가기, 여우비, 여우가 시집가며 내리는 비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지만 일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맑은 날인데도 비가 내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우에게 홀린 듯한 느낌이라고 간주해서 여우비라고 불렸다는 이야기. 여우는 요괴들처럼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여우가 능력을 발휘하여 맑은 날에도 비를 내리게 했다는 이야기. 산기슭에 사는 여우들이 자신들이 이동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나가는 길에 비를 뿌린다는 이야기. 이처럼 일본 전통 홀레복이지만 여러 사진에는 여우 가면을 쓰고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탄 모멘. 일본의 요괴로 알려져 있으며 약 11m 정도의 하얀 무명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선가 날아와 그 사람의 목이나 몸을 조여 공격한다고 합니다. 가고시마현의 다카야마 지방에서는 이 이탄 모멘에게 희생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 같진 않지만 이탄 모멘에게 공격받은 한 무사가 칼로 베자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생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놀면 이탄 모멘이 잡아간다? 이렇게 말하며 경계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또 키모츠키초에선 이탄 모멘이 자주 나타난다는 신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신사 앞을 지날 때는
하늘에서 춤추던 이탄 모멘이 제일 뒷공문이 있는 아이를 잡아간다고 하기에 아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10번째, 바케다누키. 바케다누키는 일본 요괴 중 너구리 요괴를 말합니다. 사람을 홀리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기도 하는데 일본에선 고양이 여우와 같이 너구리는 변신과 둔갑에 능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둔갑에 능한 여우는 7번 둔갑하고 너구리는 8번 둔갑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난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사람을 해하거나 나쁜 요괴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난과 둔갑을 좋아하는 요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인형으로도 많이 만들어지며 장사가 잘 되라는 의미로 선물을 하기도 한답니다. 11번째, 자시키와라시. 일본의 요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좌부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요괴이기는 하지만 소신 내지는 정령의 특징을 지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집을 지키는 가신과 비슷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죠. 자시키와라시는 집안에 있으면서 복을 불러오는 일종의 소신인데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집이 망한다고 합니다. 자시키와라시는 귀족이나 유서 있는 가문의 안방에 살며 그 존재가 집안의 흥망과 관계한다 하여 극진히 모시며 매일 공양을 드리는 집도 있습니다. 팥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팥밥을 올리기도 하며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집이 망할 징조라고도 합니다. 여우신령이나 개신령과도 유사한 구조를 띠나 자시키와라시가 살고 있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신으로 보호하며 이웃사람들도 자시키와라시가 기거하는 집은 일종의 경외심을 갖고 대하는 점이 그것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민간 전설 속의 좌부동은 아이 모두를 가리키는데 일본에선 귀여운 아기를 특히 고운 옷을 입은 아기를 보고 자시키와라시 같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괴롭히는 요괴라기보단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좋은 존재로 인식되는 듯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수많은 일본 요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테마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전에 듣기로만 했던 이 존재들이 정말 상상 속 그대로의 모습일지 아니면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쿄 시부야. 하지만 스산한 기운과 함께 사람들이 차례차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하듯 괴담 속 존재들이 배회하고 있는 도쿄. 스산함만이 감도는 도쿄 거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이름은 아키토. 그는 안개와 함께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아키토 자신도 사라지기 직전 정체불명의 존재 KK와 융합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아키토가 사고에 휘말리기 직전 융합한 KK라고 불리는 의문의 인물은 입이 거친 형사이자 힘든 과거를 안고 있는 노련한 퇴마사이며 이 사건의 배우인 듯한 한녀와 관련된 사연과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키토와 KK는 서로 협력하여 도쿄에 들이닥친 미스터리를 차례차례 풀어나가야 합니다. 도쿄에는 괴담 속 요괴들 뿐만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들도 곳곳에 표류하고 있으며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수수께끼와 이상현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현대적인 전설과 믿기 힘든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도쿄는 첨단과 자연의 균형을 상징하며 일본 안팎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일본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고스트와이어 도쿄의 제작사인 탱고 게임웍스는 광선 추적 및 HDR 기술이 제공된 플레이스테이션5의 성능과 속도를 활용하여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도시의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 고스트와이어 도쿄 개발팀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5의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통해 구현된 도시괴담이나 신화 속 존재, 도쿄 도심 속을 고스트와이어 도쿄에서 보다 실감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스트와이어 도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템페스트 3D 오디오 테크 기술을 통해 게임 내에 나오는 도시괴담이나 신화 속 존재의 불길한 소리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가 있으면 컨트롤러에 내장된 오디오 기능을 구현하여 상대 목소리를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며 일반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것을 육감에 가깝도록 알게 하여 유령의 도시를 탐험하는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초자연적인 힘, 에테리얼 위빙을 사용하며 싸우거나 전통적인 무기로 싸우는 상황에서 적응형 트리거로 인해 색다른 감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고스트와이어 도쿄의 모든 능력과 캐릭터 액션에는 각 상황마다 독특한 햅틱 피드백이 지연되어 더 새로운 플레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영적인 에너지로 원소를 조화시키는 강력한 기술인 에테리얼 위빙을 발사하거나 적의 중심부를 제거할 때 즉각적으로 액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고스트와이어 도쿄의 모든 것들은 2022년 3월 25일 금요일부터 12개월간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버전을 예약 주문할 수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자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예약 주문 시 10% 독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스트와이어 도쿄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을 예약 주문하면 3일 먼저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액세스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특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키토와 KK 앞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大勢の魂を借り集め、それを利用して冥界と現世をつなごうとしている。あいつはこの先に一体何を見ているっていうんだ。行くぞ。黄泉の国はまだ先だ。なんだか盛り上がってきたな。 止めない限り終わらない。死んだのか。体をよこせ。妹は助けてやる。終わらせるぞ。 来るんだろ一緒に。